제 이름은 박희천이고요. 68세. 우리 집사람도 동갑이고 서금선. 어머님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저요? 딸은 서금선이고 67세예요. 마늘 뭐 나이 먹는 게 좋다고 또 한 살 늘려. 유쾌한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귀농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올해 3년 차. 그런대로 뭐 서울에 있어도 은퇴하면은 뭐 뚝방 같은 데 그 가서 장기판 뒤에나 기웃기웃거리고 올 텐데, 내가 부지런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가 시간도 또 공기 좋은 데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공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저 서울에서 인테리어를 좀 했었어요. 40년간 인테리어업에 종사한 경험으로 제2의 터전인 지금의 집도 손수 제작하셨다네요.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만든 공간. 두 마리의 반려견이 머무는 곳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습기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단을 높였어요. 밤 기온이 낮은 시골의 환경까지 고려해 단열재 처리도 해두었답니다. 이런 거 다 생각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예예. 예. 이런 합판은 뭐예요? 에요, 저 개 뭐 탈출하면 막는 도구가 되고 자재가 되고 그런 거지. 아니, 갑자기 이건 무슨 반전이죠? 우리 강아지들이 여기 울타리가 다 없었는데 하도 나가다 보니까 그냥 뭐 이거 다 이렇게 막은 거예요. 울타리를 그럼 다 아버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내가 다 직접 한 거고. 이렇게 마루 틀이 묻어 있잖아, 이게. 탈출의 흔적을 보여주듯 철조망에 걸린 까만 털. 그러고 보니 울타리가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쯤 되니 녀석들 정체가 궁금합니다. 얘가 마루. 얘가 좀 살이 쪄서 더 크게 보이고 털이 많아가지고 원래 더 크게 보여요. 얘도 3살. 얘는 도다미. 둘은 탈출할 때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남매죠. 근데 도다미는 다리 한쪽이 불편해 보이네요. 시간만 있으면 탈출해가지고 한 살 땐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열흘 동안 막 몸부림치고 빼려고 노력하다가 다리가 다 까지고 이제 저 부패한 거지. 그날의 일은 떠올리기 힘들 만큼 가족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여느 때처럼 산책을 즐기던 중 산짐승을 발견하고 갑작스레 산으로 뛰어올라갔다는 도다미와 마루. 다음 날 마루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다미의 행방은 묘연했다는데요. 행여 굶어 죽진 않을까 딸과 함께 산 곳곳에 사료를 뿌리며 마을을 수색한 지 11일째 되던 날, 다리를 다친 도다미를 이웃이 발견해 기적처럼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두 녀석의 탈출을 막기 위해 울타리 보수 공사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는 보호자. 매일 새로운 구멍을 찾아 보수하는 게 일상인데요. 지금 이 구멍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나. 탈출 방법도 가지각색. 도다미가 이렇게 물고 흔들어서 이게 다 끊어놓은 거예요. 합판으로 다시 막을 거예요. 과거에 배운 인테리어 기술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이야. 마음 편히 쉬어도 모자를 노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나 아무 보수공사 하시는 거 봤는데 여기 바로 낭떠러지네요. 네. 그러니까 개가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발빛 끝에서 삘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고. 우리 여기 놀러 온 건데 여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시골로 다 와갖고 지금 이해 지키느냐고 지금 놀지러. 맨 새살 이런 거 사다 놓고도 차마 또 안 쓸어서 못 묶어 놓겠어. 개를 그렇게 묶어 놓는 거 보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묶어놓고 키우려니까 이렇게 얘들이 내 수고생이네. 얘네들은 우리보다 오래 살 거야. 지들 멋대로 살아갖고. 아니, 그렇지 않아.
전원 생활의 로망은 고사하고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들이 뭐 그렇게 쉽게 나가겠어? 두 녀석 신경 쓰랴 반일 하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부부입니다. 이거 소일거리 아니에요. 이거는 노동이야. 중노동. 작물도 많고 이렇게 신경 쓰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개들이 이렇게 좀 나가면은. 그러니까 개만 안 나가면 우리는 행복하다니까.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한편 집에 남은 두 녀석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얌전하나 싶더니 동네 개 짖는 소리에 덩달아 흥분한 마루와 도담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러다 탈출까지 감행하는 거 아닌가요? 보호자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누구 왔나?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설마 나간 거 아니겠지? 불안함에 서둘러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과연 녀석들이 집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마루 어디 갔니 도담아? 야, 기어이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에헤, 마루 여기 있지. 어이구, 세상에,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죠?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도망도 안 가고. 말썽 안 부리고 얌전히 있던 대가로 칭찬용 간식도 빼먹지 않습니다. 이리 와. 도담. 도담아, 이리 와. 개가 잘 안 먹어. 이리 와. 그만 이제. 왜 또 발로 굴고. 나한테는 안 그래. 난 앉으니까 잘해도. 잘 주니까 심심해 가서 이 풀리고 한번 굴고 아이고 뭐 줄까? 뭐 줄까? 근데 혹시 설쌤 왔다 가신 거 아니죠? 사고도 안 치고 순해도 너무 순한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시도 때도 없는 탈출 때문에 새나게 제보했지만 제작진 방문 후 세상 착한 개로 돌변한 두 마리의 반려견과 귀농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발 맞춰서. 알지 알지. 하나 둘. 서로 이렇게 방향이 다른데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다가 좀 싸움나는 거나 이런 아니요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도담이와 마루를 위해 걷기 좋은 장소까지 이동해 하루 두 시간씩 산책을 시켜준다는 부부. 말해야 천천히. 나가면은 뛰는 데는 얘가 다 마루한테 안 지더라. 그런데 어디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거나 점프할 때 좀 약해.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산책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도담이. 이런 모습을 보면 녀석이 기특할 뿐입니다. 촬영 다니다 보면 별개를 다 보잖아. 우리 개처럼 순한 애들 봤어요? 그러게요. 너무 순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세상에, 이 사자상에다가. 쟤 또 얼마나 이뻐. 까꿍, 저 예뻐요? 여보세요? 우리 강아지도 오늘 엄청 얌전한데? 야,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 야. 우리 강아지는 언제 집어넣어?
강아지 집어넣어야지. 너 강아지 집어넣으라고 전화한 거 아니야? 아직까지 곱게 남아있어. 알았어, 집어넣을게. 아빠 도담이 밥 좀 먹었어 오늘? 밥 뭐 기죽기죽해. 알겠다. 그래 알았어. 따님이 아버지 식사한 건 안 여쭤보고 강아지 식사한 건 밥 먹었냐고. 맞아. 걔 가두고 가라. 뭐 해라 그냥. 시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하면 누가 시어머니를 모셔 요새.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 사는 거지. 그래도 뭐 자식들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 가져주지. 없으면 그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따님은 보통 얼마나 전화해요 하루에? 거의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생활하는 딸은 핸드폰에 연결된 CCTV를 보고 매일같이 도담이와 마루를 살핀답니다. 수시로 전화해서 오죽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본론만 먼저 말해 그러면 강아지 안 보인다고 그래.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하고 산다니까 지금. 도담 마루 들어가자. 들어가. 오늘 아주 잠잔하네. 아이고 너들 웬일이냐. 들어가. 옳지. 옳지. 여기 얼마나 푹신해. 앉아. 거기 자. 거기 자. 앉아. 보호자의 말에 순순히 따르기까지 탈출은커녕 모범의 끝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두 녀석의 모습에 제작진도 잠시 철수하기로 하는데요. 세상 얌전하던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도담이와 마루의 갑작스러운 탈출 소식에 제작진도 급하게 양양으로 향합니다. 들어와서 얘기 좀 나눠봐도 될까요? 네, 네. 들어오세요. 따님도 이제 나갔다는 얘기 듣고 내려오시게 됐어요. 네, 겸사겸사. 진짜 거짓말 같다고 그럴까? 거짓말이라고 그럴까? 지금 저렇게 CCTV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착한 애들이 왜 나가고 생각을 할 거야 아마. 그러게요. 탈출을 했었다기엔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두 녀석.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 CCTV에 포착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 저기 나간다 이제. 도담이 먼저 나갔네. 그 마루는 여기를 못 빠져나가서 시간이 걸렸나 봐. 시간 걸렸나 봐. 빠져나가지를 못해갖고. 한참 내려와서 저기서 또 항상 놀아. 마루 올 때까지. 약간 패턴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거의 저 패턴이에요. 자꾸 신호를 주는 것 같아 이제 나오라고. 마루 나옵니다. 둘이 만났어 지금. 아이고 나왔니? 그러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보통 TV에서 보면은 강아지들이 나가서 집을 나가서 3시간, 4시간 내로는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비나 눈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바뀌면은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얘네는 기본이 뭐 4-5시간을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밤도 새우잖아. 그러니까 밤 새워서 뭐 12시간도 있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나서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궁금하고. 보통 이제 찾으러 다닐 때 어떻게 좀 찾으러 다니세요? 뭐 나가면은 저기 골목을 해가지고 사람 사는 데로 해서 없으면 인도까지 찾으러 가요. 그런데 인도에 들어가서도 인도에 있으면 보이는데 산으로 들어가 있으면 찾을 길이 없죠. 가면은 이제 후레쉬를 가지고 나가요. 후레쉬를 가지고 나면 애들이 있는데 비치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 이리 와. 그래서 이제 발견해서 데리고 오고 그런 적도 있고. 심각해요. 사람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막는다고 막아도 개들의 무리를 못 당하겠다. 그 우리가 그 전에 나갔던 자리를 이렇게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고구의 부분을 또 뜯은 거예요. 분명 찢긴 그물망을 하판으로 튼튼하게 덧댄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마저 뚫고 나갔다는 건가요? 뜯은 자들이 보이니까 요 밑에 막아가지고 또 하판을 요만큼 막아놨더니 요번에는
합판 위로 요만큼을 뚫고 나간 거예요.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네요. 왜 또 착한 척해? 계속 하던 짓 하지 왜 착한 척하냐고. 2년째 반복되는 두 녀석의 탈출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제 그 길에 가다가 차에 쳐 죽을까 봐 그러니까 나가면 그냥 정말 가슴이 퍽 뛰어. 그냥 가슴이 막 또 잠도 안 오고 그냥. 혹시나 이제 나가서 또 홀무에 걸리는 게 제일 큰 걱정이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교통사고나 혹시 사람을 해코지할 그럴 애들은 아닌데 혹시라도 그래도 걔는 모르는 걔는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